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대전에 있는 도어남의 밥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로는 선생님의 신의 제자의 길 이란 주제로 이야기 말씀 들어볼게요. 아, 예. 아, 저는 대전이 고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한 15년 전쯤에 그 말 그대로 신병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신병을 거치지 않았고 살아오면서 공직생활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 한 번은 일반 공무원을 했고 한 번은 특수직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것은 제가 꿈을 한번 끼고 신의 길로 접어들었다고도 과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장이 탱화라고 있는데 탱화의 신들이 거의 하룻밤에 그냥 다 내려와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몸짓으로 제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무속이나 무당집, 쉽게 말하면 점집 이런 데를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고 근데 교회를 한 17년 이상을 다녔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성가대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런 찰나에 단지 꿈 한 번에 내가 신의 길로 입문했다고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꿈을 끼고 한 달을 내가 고민을 했죠. 한 달을 고민을 하고 공직에 사표를 내고 정말 신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별의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신의 제자의 길을 내가 왜 가야만 되는지를 그냥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하던 찰나에 기도를 계룡산으로 들어가서 초를 키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손에 무엇인가가 자꾸 실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초에 손이 가게 돼 있었어요. 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손이 초 위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내리면서 1600도 이상 되는 이 초 위에서 내가 10분, 20분 이상을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무엇인지 당황을 했었어요. 능력이란 걸 확인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부모 자식을 다 놔두고 형제지간의 인연을 끊고 제자 길로 홀로 들어서서 대전이라는 생명 불모지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신의 제자의 길이란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예.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PR의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예예. 이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예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저는 속마음을 뚫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소원자들이 올 때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머리맞대고 운운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소원하는 대로 매매 학업의 성불이면 성불 문서면 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지금 접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미력하기도 하지만 소원자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